면허취득을 준비하는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운전강사 셔리입니다. 아, 이번 컨텐츠는요, 우리 도로 주행하다 보면 중립, N, 뉴트럴, N에 안 났을 때 감점 먹는 이유를 설명드릴까 합니다. 왜냐하면 교육생분들 중에서 가끔 많이 물어봐요. 중립을 왜 넣어야 되는지. 아니 부모님이나 형이나 뭐 친구들을 보면 야 이거 중립 왜 넣어? 그냥 뒤놓고 달리면 돼. 이렇게 많이 하잖아요. 그죠? 중립 넣는데 근데 누구나 야 이 중립 넣는 이유를 기름 아끼려고 한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어요. 기름 아끼는 것 때문에 감점을 5점씩 주지는 않습니다. 그죠? 그럼 왜 줄까 궁금하죠. 그죠? 중립을 넣는 이유는 자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 우리 요즘에 지구 온난화 때문에 북극곰이 먹을 것도 없고 지금 문제가 지금 심각해요, 그죠? 약 30m 앞 좌회전. 자 이렇게 신호 대기하는데 중립을 안 넣고 있으면 RPM이 중립을 했을 때는 RPM이 약간 내려갑니다. 근데 D를 넣으면 RPM 올라가요. 탄소 배출이 많아요. 탄소리 배출이 많기 때문에 이 온난화의 주범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중립을 넣는 겁니다. 첫 번째 이유는요. 두 번째는 자. 중립을 넣고 있으면 자 평지죠. 자 브레이크 할 때도 차가 움직이진 않아요. 그죠? 근데 예를 들어서 뒤에 놓고 있다가 신호 대기 중에 이래 있다가 만약에 신호 위반하는 차끼리 교통사고가 났어요. 사고가 난 차가 내 앞으로 돌진해 옵니다. 자 쿵 부딪혔어요. 순간적으로 부딪히겠죠. 사고가 난데 제가 의식을 잃은 거예요. 내가 의식을 잃으면 어떻게 되죠? 의식을 잃으면 자 발이 브레이크 떼질 거예요. 그럼 차는 계속 굴러갑니다. 그러면 차가 부딪힌 상태에서 오른쪽으로 갈 수도 있고 왼쪽으로 갈 수도 있어요. 2차 사고가 날 수 있다는 거죠. 2차 사고로 인해 가지고 내가 죽을 수도 있다는 거죠. 또 의식을 잃으면 이 발이 기본적으로 발이 이런 식으로 벌어져요. 이런 식으로 벌어집니다. 벌어지면 어떻게 되죠? 엑셀을 밟겠죠. 엑셀을 밟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며칠 전에 그 SBS에서 그 혈당이 떨어져 가지고 의식을 잃은 아주머니 계셨어요. 그때 어떻게 됐죠? 엑셀을 밟고 계속 택시를 박았는데 계속 밀고 가버리죠. 그죠? 만약에 중립을 넣었더라면 내가 의식을 잃어도 차는 안 굴러갑니다. 이렇게. 자, 엑셀을 밟아도. 그죠? 자, 엑셀을 밟은 상태예요. 안 굴러가잖아요. 자, 이래서 중립을 넣으라는 거예요. 그 두 가지 이유예요. 그래서 안전상의 이유 때문에 넣으라는 거지, 이 기름 아끼는 것 때문에 넣으라고 하는 게 아닙니다. 가끔 유튜브에 보면 전문가분들이 이거 N에 넣지 말라고, 미션 고장난다고, 자, 뒤에 놓고 있으라 그러죠? 네, 잘못된 거예요. 이거 아무리 많이 해도 고장 잘 안 납니다. 이 기계 만들 때 충분히 테스트를 했어요. 100만 번 정도. 그래서 우리가 보통 10년 이상 차 안 타죠. 보통 10년 지나면 바꾸죠. 그때까지 미션 수리할 일이 별로 없어요. 중립 나봐야 얼마나 많이 넣겠어요. 그래서 신호 대기 시에 10초 이상 대기 시에서는 만일의 사태를 대비해서 중립을 넣습니다. 그래서 2차 사고를 방지하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이유, 지구 온난화의 탄소 배출을 줄인다. 두 번째는 2차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서 중립을 넣는다. 습관적으로. 그래서 이거는 내 목숨하고 연관되어 있어요. 자, 기어 미션 고장이 만약에 났다 치더라도 한 7년 지나서 아마 수리 들어갈 거예요. 그러면 7년 동안 내가 2차 사고를 방지할 수 있다면 내 목숨보다는 이게 중립 넣는 게 더 나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희 학원에 7년 이상 된 차들인데 아직까지 미션 안 고친 차들 많아요. 멀쩡하다는 얘기입니다. 네, 그래서 중립을 넣는 이유. 그래서 감점 엄청 됐죠. 중립 안 넣어서. 그래서 이거는 기름 아끼려고. 아, 기름 왜 안 아껴? 학원에 기름값 아껴야 되는데. 그래서 감점 5점. 이거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자, 중립 넣는 이유 정확하게 설명해 드립니다. 탄소 배출. 지구 온난화의 주범을 줄이자. 두 번째. 2차 사고를 막자. 이 두 가지 이유 때문에 중립을 넣는 겁니다. 아셨죠? 자, 이상으로 쇼리였습니다. 저는 다음 시간에 더 좋은 컨텐츠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궁금한 거 있으시면 언제든지 댓글 남겨주시면 자,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쇼리였습니다. 좋은 하루 되십시오.